Sometimes I don't wanna be happy. Don't hold it against me. If I'm down, just leave me there, let me be sad. 스테이크를 야무지게 먹으러 왔습니다, 아침부터. 아니, 버스 정류장이 구글맵에 뭐 저도 이상한 데로 돼 있어서 택시 타고 내렸는데 또 심한 10분 걸었어요. 짜증나네, 진짜. 아무튼 제가 오늘 갈 식당은 피리지럴이라는 식당이고요. 바로 앞에 바다 해협뷰가 있어요. 미친 것 같아. 너무 예뻐. 갑자기 한국 국기 뭔데? 저는 지금 하마을 받으러 왔고요. 오, 일단 받고 오겠습니다. 하마을이랑 뭐야? 마사지 하고 왔는데요. 이렇게 생긴 방에서 저 혼자 마사지를 받았고, 여기서 저의 온몸 구석구석을 씻겨주셨고요. 여기로 와서 제가 따로 머리를 감았습니다. 이렇게 탄산수도 주셨습니다. 터키 하마음 후기. 오, 지금 제 피부가 아주 보들보들 맨들맨들이거든요. 필리핀에서는 팬티 빼고 다 벗은 다음에 팬티 위에도 약간 반바지 같은 거를 입고 이제 팬티에 마사지, 그 오일 묻지 말라고 해놓고 마사지를 받았었는데, 여기는 일단 그런 거 없어요. 일단 다 벗어야 돼요. 그리고 무슨 이상한 식탁보 같은 걸로 제 아랫도리만 가리고, 그냥 마사지는 필리핀에서 한 것처럼 그냥 똑같이 엎드려서 시작하는 건데, 처음에 이게 그 테라피스트님 손이 뜨거운 건지 오일이 뜨거운 건지 지금 잘 구분이 안 됐었는데, 이게 근데 제가 끝나고 보니까 약간 거품이었어요. 거품. 그 거품으로 이제 마사지를 하는 거죠.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부드럽고 살살 해주니까 제가 받았던 마사지들 중에서는 제일 재밌고 좋았어요. 저한테는. 아무튼 그렇게 다 받고 나서 이제 하맘 그 목욕을 하러 가는데, 일단 그 목욕탕 안이 사우나 마냥 진짜 개 뜨거워요. 그래서 거기 위에 처음에 올라가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뭐였지? 물을, 엄청 따뜻한 물을 한번 이렇게 싹 뿌려줘요. 그 다음에 약간 이런 침대 커버, 아니 이거 베개 커버 같은데 안에서 무슨 거품을 만들어가지고 막 여기 위로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쫙 하고 짜는 거 뭔지 알아요? 짜고 짜주거든요. 몸에 한 5번 정도 이렇게 전신에 짜준 다음에 비비고 이렇게 막 한번 싹 비비고 또 뜨거운 물로 한번 싹 씻어내주고 또 뒤돌아서 거품 싹 하고 물로 싹 해주는 그런 거였는데 네, 옛날 왕족들이 여닭으로 이제 한 털도 움직이지 않고 마사지를 받았구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. 아, 근데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. 만약에 아시아 지구 쪽에 묵으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첨부해드리겠습니다. 여기로. 여기 꼭 가보세요. 500리라였고요. 진짜 뭔가 재밌는 경험이었어요. 이제, 이집션 바자르 갈 건데, 여기는 옛날에 향신료 팔던 곳이에요. 근데 당연히 지금은 다른 거 팔고요. 여기 31번 가게가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. 31번 가게에 한국말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국인들은 다 거기 가서 기념품을 산대요.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번 사보겠습니다. 오늘은 스테이크를 꼭 먹어야겠으니까 오늘 아침 먹었던 데를 다시 가서 하면 미친년인 줄 알려나? 뭐 어때 씨바. 아무튼 가서 스테이크도 먹고 뭐 많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장 볼 거 다는 못 봤는데 그냥 그만 사도 될 것 같아요. 너무 무거워요. 아무튼 다시 페리를 타고 호텔로 이동해보겠습니다. 더워요. 스테이크 집에서 다시 봐요.
아까 아침에 왔던 식당 다시 와서 드디어 스테이크 시켰습니다. 소갈비 부분이고요.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야채 볶음 같은데 맵게 한 것 같은데? 그냥 야채 볶음 맛이야. 맵지 않네요. 스테이크를 아주 아주 맛있게 먹고 호텔로 다시 들어가고 있고요. 근데 여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들 존나 많네. 뭐 하는 거지? 뭐 하러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많네요. 아, 그 약간 여기가 그냥 사람이 많을 만해. 약간 한강 같아요, 한강. 이뻐가지고. Anyway. 잘 먹었습니다. 지금 이스켄델 케밥을 먹으러 왔고요. 여기가 11시에 오픈인데 지금 11시 9분이어서 그런지 2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. 메뉴판이고요. 와, 존나 비싸네. 330리라입니다. This one. 와. Yes. 와. 땡큐. <Thank you. 웃음> 양이 존나 많네요. 이거 다 못 먹을 것 같아. 먹어보겠습니다.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. 뭐야? 개맛인데? 개빵. 빵도 있어요. 이거를 요거트. 맛있어요. 맛있다. 고기 위에 토마토 소스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토마토랑 빵이랑 요거트랑 네 개랑 같이 먹어봤습니다.
이스탄불 공항인데. 와, 진짜 크네요. 아무튼 전 이렇게 여행을 끝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. 바이.